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북부 지역에 특히나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엔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주택가. 작은 야산을 둘러싸고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이곳엔 밤사이 폭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길바닥엔 산에서 흘러내려온 잔가지와 낙엽들이 쌓여있고 불어난 계곡물이 배수로로 연신 쏟아져 내립니다. 비만 오면 이게 다 쏠려 내리니까 지하로 다 넘어와서 흙이 다 넘어오고 물 방적이었어. 이틀 사이 2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에 가파른 절벽 아래 사는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이게 이제 흙이 내려올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비가 또 많이 올 땐 또 겁나게 와요. 지하에 계시는 분은 환자세요, 환자. 그래서 더 위험해요. 야산 인근 주택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팔을 벌리면 닿을 만큼 주택과 산 간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또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이렇게 흙이 흘러내립니다.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노원구 한 산동네 마을. 급류가 흐르는 좁은 계곡 옆에 단독주택 여러 채가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고 가파른 절벽 아래 위치한 절은 모래주머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경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도봉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폭우 소식을 듣고 지자체에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큰 나무가 많은 국립공원 근처에 주택가가 위치해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하기 때문에 당장 저 주택가 2층, 3층 집을 덮칠 수 있고 인명 피해는 물론 이제 뭐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예고된 큰 비 소식에 손길은 바빠졌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쉬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